안즈님 한번 갔어. 안즈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미미짱이에요. 아, 미미짱님이 안즈님이시구나. 네. 미미짱님 3월달에 생일이죠? 네, 3월 19일이요. 내가 그때 소닉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다리세요. 소닉 그 라이드지요? 네네, 해드릴게요 그때. 그 소닉 그거 그 루스트 모드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아, 소닉은 저도 좋아해서 지금 당장 또 할 게임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 거지. 우리 미미짱님이 여러분들 소닉 빠돌입니다. 빠돌이 그래가지고 소닉을 좀 많이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인데, 근데 목소리가 좀 울려요 미미짱님. 아, 맞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좀 안 울리죠? 아니요, 울리는데요. 아직도 울려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굴려요? 약간 비강 공명과 이제 두 성이 섞인 뭔가 이제 복식 호흡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알아들었다고? 지금 아 이런 거 이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왜 아 그래요? 이걸 알아들었다고? 아니 그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가 그럴 것 같은데요? 왠지 그 제가 그 통굴을 하면서 그 말하는 그 느낌 같은 거. 네네, 그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그걸 알면 제갈량 방송 시청자인 겁니다. 제가 그 제갈량님 방송 처음 본 게 그때 그 PD를 검색하고 난 다음에요. 네네네. 제갈량님이 그 소닉 3 있잖아요. 네, 소닉 3요. 네. 네, 그거 하고 싶을 때 제가 그 방송 처음 봤거든요. 네네네. 소닉 3 때 방송 처음 보셨고. 네. 그러다가 그 뭐 그 그 다음에 본 게 또 그 스타듀인가? 스타듀밸리. 네. 네네네. 스타듀밸리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메탈슬러그 워킹데드 하여튼 그 네네네. 예, 그 제가 그냥 게임 방송을 계속 보다가요. 네네네. 다른 방송 보니까 좀 재미가 그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 여기서 말씀하신 게 제갈량 방송을 보다가 다른 방송을 네. 보니까 재미가 없다. 네. 너무 그 재미없어요. 근데 진짜 인정합니다. 3주년 그 3주년 그 맞죠? 네네 맞습니다. 3주년 방송 그 좀 그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노래 한 곡 그 불러드릴게요. 노래 한 곡? 아 좋습니다. 네. 좋아 불러주세요. 잠깐만요. 그 노래 한 곡 그 찾고요. 또 노래를 또 좋습니다. 축하곡이죠, 축하곡? 우리 또 이제 미미짱님의 축하곡. 제가 제일 그 좋아하는 곡인데요. 오. 그 아주 오래된 그 연인들 아세요? 연인들이요? 네. 우리 동네. 잘 몰라요. 드라마 같은 건가? 아니 아니요 그. 하현우가 부른 그 하현우 씨가 음악이... 부른 거. 네. 오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아 방금 여러분들 아까 내 나이가 어때서 리비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나왔던 거 치킨집이에요. 광고였나 봐요 광고. 좋아요 한번 불러주세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좋아요. 지금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아. 네네네. 버퍼링이 좀. 근데 이분이 약간 목소리가 공기 반 소리반이라서 노래 잘할 내가 수도 있어요. 능력이 되면 우리 강화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고나지. 아우, 잠깐만 이거 잠깐만 그아 버퍼링 미미장님, 버퍼링님. 네.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요. 결투 신청하신 겁니까, 지금? 아, 그러면요. 네네네. 제가 그럼 진짜 그잘 부르는 거 할게요. 아, 좋습니다. 저를 따라 불러보세요. 제가 리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불러보세요. 애초에 그 캔디 부를게요. 오, 그럼. H.O.T. 캔디. 네. 좋습니다. 빰빰빠밤. 사실은 어느 나와의 만남을 정해야 하고 싶어 나 만날 거야. 이런 나이에 어렵게만 정한 거란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나 생각한 거야. 햇살에 일어나버리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너무나 몰라 다들과 비게비게 죄송할게요. 지금 하나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조랄 같이 버린 나를 모아서 나도 가가 말할까요. 한번 아까 사랑하는 걸 그래 그랬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 이젠 굳혔지. 여보세요. 네, 아, 저랑 여보세요. 끊겼어요. 디스코드가 이상해가지고. 아, 네. 아, 이거 저희 집 인터넷이 좀안 좋네요. 그럼 빨리 그 인터넷 기사 그 빨리 그 부를게요. 미미짱님이 되게 근데 순수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순수한 청년의 느낌? 그쵸. 미미짱님, 아, 되나? 저도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제가 내가? 노래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욕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 욕하겠죠, 뭐. 예? 내가 내가 너보다 그 잘하거든요? 아, 그 제가 근데 그좀 전에 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네네. 네?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우리 미미짱님이 되게 순수한 청년의 그런 느낌이 나서 좋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되게 도화지 같은 분이야, 도화지 같은 분. 그죠? 네. 근데, 그래요. 그 축가를 제가 잘 받아서, 열심히 방송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갈랭 형님 방송을 매일 보면서요 네네네네. 사랑할게요. 에? 사랑할게요. 아, 그냥 좋아만 하세요. 애정하세요, 애정. 애정합니다. 남자끼리 근데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 그럼요. 아, 농담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제가 그죠? 장난치는 거 알죠? 구분하죠? 제가 장난치는 거? 근데 전 진짜 진심이었는데 전
아 진심 그러니까 이성으로서의 사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성요 동성으로 동성으로 사랑요 자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아 우리 미미짱님 사랑합니다 어, 사랑해요 아 시간이 오래돼서 어 아, 사랑합니다 자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미미짱님 사랑합니다 어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우리 베스트 777777님 베스트님 같은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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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님 네 여보세요? 어? 베스트님 맞으신가요? 예 아 일본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오, 어 디스코드 돼요? 일본에서? 되죠 당연히 가끔 카카오톡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카카오톡은 되겠지 다 돼요 다 오. 네, 아, 왜, 베스트님. 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예? 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아니, 님이 신추로 걸었잖아요. 뭐야, 끊었어? 예? 여보세요? 나갔어. 야, 끊긴 건가? 자 기다려봐 곱게 보낼 수가 없다 끊기셨나봐요 끊기셨나봐요 여보세요? 왜 끊으세요? 갑자기 제가 끊은 거 아니에요 끊겼나봐요 인터넷이 아 그래요? 네네네 예 아 방송 되시죠 참 네? 아 아닙니다 아 지금... 3주년 축하드립니다 어제 바빠서 방송을 못 봤어요 제가 아, 베스님 또 바쁘시구나. 오니까 어디... 방송 끝나고 안 하시더라고. 11시쯤 아, 어제 제가 좀 빨리 끝냈어요. 아. 베스님 어떻게 제가 요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 하고 있는데 보실 만 합니까? 예, 볼 만 하니까 항상 틀어 놓죠. 옆에. 그때 그냥 좀 재밌다고 해 주면 안 됩니까? 아, 재밌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뭐 일본에서의 그래도... 생활은 괜찮으십니까? 일본이요?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우리 열혈들이다 이래요 뭐 물어보면 그냥 사는 거죠 그 여기서 또 뭘 아니 방송을 좀 살려보라고 일본에는 뭐가 이렇게 또 요즘에 뭐 이렇고 뭐 이렇게 어? 하는 거 있잖아요 좀 딱히 없는 그렇죠 예 갈량님 뉴스에서 보는 거 그대로입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른 거 절대 없습니다. 일본에는 어떻게 일본... 개인 방송이 좀 어떻습니까 혹시? 나 좀 궁금한 건데. 일본이요? 네네네. 아 좀 사이코들이 많아요. 일본. 개인 방송에 사이코.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거 봤거든요. 어떤 그 일본 유튜버가 한국을 막 싸잡아서 욕하는 그 동영상을 예, 올렸는데. 그게 그냥 관심 받으려고 그러면 관중들이 좀 많아요 일본 방송인들은 아 그리고 그게 조회수가 엄청 나오더라고 예 관중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끌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애들 아 그런 방송 채널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따로 그러니까 아프리카처럼 하나 있는데 니코니코라고 들어보셨어요? 방송국이 니코니코예요? 예 니코니코라고 아프리카라고 보시면 일본의 아프리카 아 일본의 아프리카 니코니코 네, 근데 대신 거기는 막 연예인들도 막 방송하고 막 그래요 아 일본 연예인들이 거기서 방송을 한다고요? 가끔 이벤트로 그러니까 개인 방송 개인이 트는 게 아니라 방송을 딱 그 컨텐츠를 하면은 그 방송사든 뭐 라디오 방송국이든 어디든 협찬을 해서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프리카 하면은 뭐
아프리카 뭐 스타리그 연다 하면 스타리그 막 방금 중계해 주잖아요. 아, 꽤 큰 거 보네. 그런 식의 지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인가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잘 몰라요. 잘 보질 않아서. 근데 가장 유명한 건 그거고 뭐 게임쇼라든지 뭐 났다 하면은 다 거기서 중계해 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본에도 별풍선이에요. 그 니코도 별풍선 있습니까? 예, 별풍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 또 역시 세계가 또 그 회원이고 가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유명인들 방송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회원 가입한 상태에서 유료 회원권을 끊어야 방송 입장입니다. 아, 유료 회원 아예 그냥 방송 보는 게 유료다.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갈량님 방송 뭘 딱 했다. 제갈량님 방송 보려면은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이용권을 사서 방송에 들어갔대요. 근데 뭐 제갈량님 뭐 방송은 뭐 개나 소나 다 보니까 뭐라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런 게 좋은 아, 거죠. 그리고, 예? 아 갈량님 유튜브 일본 사람 몇 명한테 좀 알려줬는데 근데 아 제 유튜브를 예 일단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얘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궁금하다고. 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얘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네. 궁금하다. 그 친구 지금 옆에 있나요 좀? 없죠. 한국말 모르는 친구죠? 아 해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한국말 조금 알아요. 아 무슨 뭐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내가 좀 그런 거 보는 듯 싶어. 웃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내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랬다고요. 웃겨 지금? 아니 그냥 재미삼아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아 이런 사람이 있다 한국에. 그쵸, 참 열심히 한다. 그쵸 그쵸. 딱 보여줘 재밌지 않냐 할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나. 아닙니다. 왜 이렇게 웃지? 이래도 돼? 웃겨요 지금? 빵 터졌네 이분? 아... 무서워 지금? 아 그때 상황이 떠올라서 아 그러니까 내가 국제적으로 아... 방송하면서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소리 질러대는 그런 아니 제가 해석은 좀 해줬죠. 아 이래 이러이러해서 아... 시청자가 막 갈고대서 막 그런 거잖아. 그런 거 막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안 보더라고요. 안 본다고요? 예 네, 그대로 안 본다고. 아 그리고 워킹데드 시즌 3는 언제 하실 겁니까? 그거 에피소드 다 나오면 하려고요 저는. 아 그냥 기다리고 아, 있어요. 나 그 막 끊기 싫어가지고. 예 워킹데드가 여러분들 제가 그거는 일부러 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워킹데드 예전에 할 때도 반응이 어땠냐면 에피소드 1이 끝나면은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예. 에피소드 2를 바로 이어서 이제 보면은 좋은데 뭔가 이제 에피소드 1 끝난 다음에 한 달 뒤에 2 보고 막 이러면 좀 끊길 것 같아가지고 아... 좀 에피소드가 다 나오면 아, 그렇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어쨌든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한번 저도 워킹데드는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것 같아요. 예. 장영은 항상 최악의 선택만 하시더군. 네네? 아 워킹데드에요? 어 왜요? 네 워킹데드 얼마나 잘했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봤는데 아 장영님 인성이 아주 제대로 드러나 계세요. 여보세요? 네네. 아니 그냥 재밌었다고요. 그래서. 아 그럼요. 아 근데 내가 좀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베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네. 콘솔이나 PC 같은 거 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되게 박식해요. 그 게임 시장이나 뭐 콘솔이나 그 PC 이런 거에 엄청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거니까 쓰는 거는 공부해야 돼. 자기가 쓰는 거.